여기 울타리처럼 게요. 여기 산에서 멧돼지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도량을 파헤치고 그랬대요.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멧돼지들이 오면은 공양을 일정한 시간에 준답니다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. 그래서 회색인데 난 아까 봤거든요. 두 마리 크더라고요. 그 두 마리가 새끼가 한 세 마리 정도가 졸졸졸. 지네가 밥 먹고 나면 새끼들이 졸졸 와서 먹고 간대요. 어 여기 한 마리 있어요. 이쪽으로. 그리고 까마귀들도 여기 와서 밥 먹고. 꽉꽉꽉. 이쪽으로 올라가 보세요.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. 멧돼지 식사다. 어, 까마귀들 봐봐. 얘네들도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. 까마귀들도. 이제 멧돼지가 나타나니까 일단 나무로 조금 피신했네. 그랬더니 이제 멧돼지 없어지면 지네들이 와서 이제 다 먹는 거지. 먹어. 쟤 좀 봐. 쳐다보고 있어. 먹어. 조금 얘가 좀 아까 개보다는 좀 몸집이 작네. 오. 역도 비비고. 이게 매실나무인데. 안녕. 오, 먹네. 오호. 네 밥 안 뺏어 먹는다. 그래서 두 개나 갖다 놨네. 얘 울타리를 쳤네, 그지? 공양가에서 나오는 음식인데. 아까 내가 본 아이들은 엄청 등치가 커가지고. 당신 여기서 봤어요? 네, 봤어요. 여기서? 네. 이렇게 많이, 커가지고. 많이 넘으면 어떡하려고. 다 여기 해놨으니까 괜찮았겠지. 아유. 덩치가 엄청 커서 나는 이 밑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여서 쟤네들이 무슨 동물일까. 가자. 상상이 안 되더라고. 코끼리를 키울 리는 없고 약간 색깔이 코끼리 색깔이네. 어, 감 봐봐. 코스모스.